커다란 집게를 가지고 있는 녀석. 정갈일까요? 꽃게일까요? 그 성체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껍고 커다란 집게가 꼬리에 달려있습니다. 갑각류는 아니고 정갈 또한 아니죠. 그렇다면 이 녀석은 무엇일까요? 그 성체는 바로 곤충이었습니다. 흔히들 집게벌레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집게벌레라고 하면 사슴벌레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집게벌레와 사슴벌레는 분명 다른 종이죠. 집게벌레는 주로 집안에 많이 침입하는 벌레 중 하나입니다. 외국에서도 이어웜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귀로 들어가서 뇌를 파먹는다는 그런 뜻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주로 집안에 침입하는 집게벌레 종류는 민집게벌레 그리고 고만어부 집게벌레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보이는 녀석은 아마도 큰 집게벌레로 추정되는 녀석인데, 크고 굵은 집게를 가지고 있죠. 집게벌레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먹이를 사냥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커다란 집게입니다. 물론 집게가 약한 종들은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집게벌레는 잡식성으로 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 당근, 호박부터 죽은 동물의 사체, 그리고 동물의 사료까지 그야말로 바퀴벌레와 다름없는 식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사냥하는 장면을 조금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더듬이로 먹이를 포착하고 제압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하지만 미롬이 고기를 들어 피하자 꼬리를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꼬리는 적을 상대하거나 제압할 때 사용됩니다. 심지어 집게벌레는 모성애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영역에 찾아온 불청객을 가차없이 쫓아내버리죠. 이런 모습을 보면 사육도 간단하고 먹이 공급도 쉽고 모성애까지 볼 수 있으니 정말 완벽한 사육동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얼굴인데, 바로 바퀴벌레를 닮았기 때문이겠죠. 거기다가 큰 집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밝은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거부감이 덜하다고 하지만, 민집게벌레 같은 경우에는 검은 색깔이 멋있다는 분들도 있지만 큰 거부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르지 않는 거겠죠. 게다가 흔하기 짝이 없는 곤충이니까요. 특별한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오히려 가까이서 본다면 조금 더 다채로운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색채를 보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사육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보통은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벌레일지라도 곤충에 대한 두려움, 벌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우리들에게는 아주 멋진 생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이 작은 벌레를 한번 사육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의외로 먹이도 잘 먹고 상당히 재미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